하와이유 휴즈입니다. 요요요요 This is 휴즈 월 휴즈 타운에 또 놀러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 영웅의 방패를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봤고, 우리 귀여운 휴로도 휴지타운에 이제 완벽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안녕?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This is 휴무새 하우스.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휴무새 하우스를 오늘 뮤직바로 한번 변신시켜 볼 겁니다. 음반들 좀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노래들일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이 휴지타운의 마스코트들 총 집결하는 날이에요. 휴냥이랑 휴댕이 그리고 휴로까지 싹 다 위에 집결시켜가지고 같이 한번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휴냥이, 휴댕이, 휴무새, 휴로 다 합쳐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네요. 아, 애들 이렇게 돌아다닌 거 봐요. 완전 커이없죠? 자, 얘들아, 오늘 다 같이 한번 그 아주 시원나는 뮤직 한번 들어볼 거거든? 오늘 또 형이 기깔나는 그 노래로 막 선별했으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자, 가만히들 앉아있어. 형 금방 갔다 올게. 자, 지난번에 제가 간단한 트랩을 만들어서 네, 여기다 크리퍼 가둬놓고 음반을 획득했었잖아요. 오늘 이 트랩들 한번 제대로 가동을 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밤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크리퍼야, 저기 딱 두 마리나 있네요. 얘네들 데리고 옵시다. 일로 와요. 하하, 일단은 두 마리 가둬놓고 바로 스켈레톤 나오면은 음반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자, 먼저 첫 번째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그대로 가둬드립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어이, 두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하하하하하, 스켈레톤 씨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여기 그렇지,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 새로운 음반 하나 획득. 자, 바로 다음 어택!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어, 중복된 것 같은데 방금? 자, 일단 두 개 획득했거든요? 웨이트! 스트레드! 야, 둘 다 중복 아니다. 자, 얘들아, 형 왔다. 아,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휴무새 뮤직바 MC 휴지의 첫 번째 곡은 말이죠, C418 웨이트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얘들아, 비트 느낄 준비 됐어? 아, 뮤직! 아, 스타트! Let's get it! 뒤에 몸을 맡겨라! 어, 이건 또 굉장히. 오! 오! 굉장히 좀 신비한 스타일의 곡이군요? 아, 이게 진짜 약간 정글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자, 얘들아! 비트 느껴봐! 야, 휴무새도 뭔가 고향의 기운을 느꼈는지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어, 애들 지금 난리 났거든요? 거의 지금 비트 잔뜩 취했어요, 애들 전부. 나름 이것도 장관이긴 해. 아, 오케이. 요런 스타일의 곡이군요, 또. 아, 이제 그냥 생존을 넘어서 이렇게 여가 생활까지 즐기는 수준이 왔어요. 아, 그동안 고생한 게 또 뿌듯뿌듯하네. 이렇게 또 노래 들으면서 느끼니까. 자, 다음 곡 바로 한번 또 들어봅시다. 중복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은 C48 스트라드라는 노래예요. 아, 우리 귀요미들 다음 노래 즐기 준비됐나? 자, 들어갑니다. 3, 2, 1, GO! 뿅! 무슨 노래지? 오, 이건 또 굉장히 뭔가 평화로우면서도 약간 활기찬 느낌이에요. 아, 오늘 뮤직바 장사 잘 되네. 잘 팔려. 노래 선곡 너무 좋고 거의 뭔가 거친 사막을 헤쳐나가는 듯한, 뭔가 오히려 뭔가 위기 상황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그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는 듯한 노래예요, 확실히 이거는.
어,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음반 또 찾으러 가봅시다. 아, 다음은 어떤 곡이 나올까요? 자, 스칼레토 씨 올라오세요. 거기 그대로 맞춰요. 잘 때린다. 오, 빨간색 음반. 처음 본 음반 나왔어요, 일단. 굿. 자, 다음. 좋아, 새로운 음반 하나 더 주세요. 나이스, 보라색 음반. 굿. 과연 마지막 하나는 뭐가 뜰까요? 아, 중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또 신곡 유출됐다. 아, 바로 들려주러 갑시다. 어, 이거 빨간색이라 뭔가 굉장히 정열적인 곡이 나오지 않을까. 좀 비트를 느낄 수 있는 노래 하나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노래, 블럭스라는 곡입니다. Yo, show me the money. I drop the beat. 어, 처음에는 되게 기묘했는데, 흉부새는 거의 뭐 댄싱 머신들이야, 거의. 지치지 않아. 일단은 인트로 딱 지나서, 아, 메인 버스 부분. 어,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 명사가 처음 딱 마을을 떠나가지고 첫 번째 모험 장소에서 발견한 그런 장소 같은 느낌 납니다. 약간 RPG스러운 그런 노래인데, 마크로 따지면은 제가 첫 번째 마을을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노래 이름은 몰? 상점? 네, 그런 뜻인데, 이것도 무슨 노래일까요? 얘들아, 비트 한번 제대로 느껴봐라. Let's get it. 비트에 몸을 맡겨라. 이번 곡은 뭔가 기묘한, 신비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뭔가 약간 슬픈데? 어, 지금 슈댕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봐. 아니야 괜찮아. 들어 뭐라고 안 할게. 아, 근데 노래들이 엄청 막 신나는 곡이 없어서 좀 아쉽네. 좀 신나는 노래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 근데 이런 노래들, 아, 방금 봤어요. 휴댕이 신나서 막 티밍 터닝 한 거. 자, 지금 또 다른 음반들 좀 얻었거든요. 이것도 뭐야. 어, 뭐야, 이거 CD가 깨져 있는데요. 불량품인가? 10일? 야, 이게 그건가 보네. 자, 좋아. 자, 좋아, 한번 들어러 가봅시다, 또. 자, 먼저 멜로 하이 라는 노래거든요. 밤에 들으면 또 기분 굉장히 좋아질 법한 그런 노래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느껴봐.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약간 시골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네요. 어, 굉장히 오래된 동요. 굉장히 오래된 동요 느낌이거든요. 지금 애들 좀 당황했다. 애들 취향 아니니, 요번 노래는? 약간 트로트 느낌 나기도 하고. 아, 나쁘지 않은데? 오, 후반부 뭐야? 후반부 갑자기 느낌이 확 변하는데요? 약간 올드 팝송 느낌이었다가, 어, 약간 컨트리송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약간 둘리가 생각나는 아기 공룡 둘리 약간 느낌인데.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멜로 하이라는 곡이에요.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 Drop the beat. 뭔가 굉장히 절망에 찬 듯한, 오, 좀 우울한 느낌의 곡이군요. 마음에 들어. 여기에서 느낌 조금만 더 살리면은 약간 갱스터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전반부는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다가 후반부에서 느낌이 살짝 바뀔 것 같은. 휴댕이를 자리 꽉 잡은 거 봐. 마음에 드냐?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휴댕이 대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약간 갱스터, 아, 조폭 두목 느낌. 어, 좌청룡 우베코 느낌으로. 자, 잘 들어봤고, 문제는 이 10일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근데 음반이 깨져 있단 말이죠. 제대로 재생이 되는 거 맞아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갑니다. Let's get it. 비트에 몸을 맡겨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우! 아니 노래가 아닌데요 이거? 이거 무슨 뭐 녹음본인 것 같은데? 괴물이 소리. 어, 라이터를 켰다. 누군가 쫓아온 듯한 느낌이에요. 뭐야? 도망친다. 뒤에서 누가 쫓아와. 뭐야? 끝이야? 와 대박 소름. 야 이거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히로빈이 뒤에서 쫓아왔다. 와 레전드네 이거. 이것도 11번 음반 이것도 괴담이 좀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밤에 들으면 한 번 더 느낌이 날 것 같긴 해. 한 번만 다시 들어보자. 아니 이거 흉무새들이 이거에 맞춰서 또 춤추는 게 더 무서워. 뭘까 대체? 괜찮아. 아 뒤에서 괴물이 쫓아오고 있는 거.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지금. 주위가 어두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주인공이 불을 딱 켜는 겁니다. 딱 오케이 라이터가 켜졌어. 불을 밝혀졌는데 밝혀지자마자 숨겨져 있던 괴물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걸 보자마자 그냥 소사치게 놀라서 도망가지마.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잡아먹힌. 와 오졌다. 오 어떻게 이렇게 소리만으로도 그 상황에 뭔가 좀 상상이 되네요. 소름 끼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음반들 한번 수집을 해봐가지고 제가 직접 우리 귀요미들과 함께 들어봤는데 이 마지막 11번 음반 굉장히 꺼림칙했습니다. 지금 애들도 즐겁게 좀 듣고 있다가 당황했거든요 지금. 얘네도 지금 무서워. 자 이 11번 음반의 정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예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아 원래는 되게 그 진짜 뮤직바 느낌으로 좀 즐겁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좀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큐바이.